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탑 트랜스퍼 DT 시즌 에르난데스 은카오카 되겠습니다. 멕시코 출세, 아, 멕시코 출신 시세가 783만원이네요. 뭐 700만원이면 그냥 평균이죠, 요새의. 700이 예전에는 높다라고 느꼈을텐데 요새는 많이 지원하고 해가지고 평균적인 어떤 가격대? 와, 너무 비싸, 너무 싸, 또 아닌 보통정도? 네, 맘먹으면 살 수는 있으실 것 같은 정도 가격대. 자, 급여 15, 175cm, 69kg, 보통 체격에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101, 슛 99, 패스 89, 드리블 100, 수비 61, 피지컬 84 되겠습니다. 경기 5성, 명성은 월드클래스. 자,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 뭐뭐뭐뭐 이제 검색해가지고 찍어야 될 것들 제가 마련했잖아요. 자, 본인들 거 안 찍은 거를 제가, 아니 안 찍은 거를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할게요. 아시겠죠? 뭐뭐뭐뭐 안 찍어가지고 이거 A, B, C, D 안 찍었더라고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빨리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예. 자, 경기 5성, 명성은 월드클래스, 고유 특성은 스피드 드리블러, 파워헤더, 아웃사이드 슈팅, 칩샷 선호. 약간 진짜 기술이 있는 선수 같네요, 느낌이. 자, 뛸 수 있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고,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101, 102. 상당히 빠른 속가를 갖고 있고, 골결정력 102. 좋아요. 오카라서 그런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급여도 좀 크게 힘든 급여는 아니죠. 부담스러운 급여는 아니고. 슈퍼 98, 중거리 슛 95, 위치 선정 97, 발리 슛 96, 그리고 페널티킥 104, 짧은 패스 93, 시야 88, 크로스 84, 긴 패스 87, 프리킥 96, 커브 90, 잠시만요, 커브 90, 드리블 100, 볼컨트롤 100, 민첩성 104, 밸런스 100, 반응속도 98, 헤더 96, 몸싸움 80, 스태미나 97, 점프 99, 침착성 95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스피드가 빠르고 골결정력이 우수하며 일단 슈팅 감각이 좋아요. 빠르고 슈팅 좋고 연계플리는 되도록 안하는게 좋다라는거 말씀드립니다. 얘는 그냥 본인이 이제 드리블하는 약간 메시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전방에서 뛰니까 최전방에서 이제 가짜 공격수로 이제 드리블하면서 페이크를 줄 수도 있겠고, 근데 웬만하면 저는 빠르고 슈팅 좋으니까 침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단점은 몸싸움이 좀 안 좋다 라는 것과 뭐 패스 정도? 근데 뭐 지금 공격수가 가져가야 될 슈팅과 이 드리블 그리고 속가, 요거는 다 좋으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추천 개인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겟맨도 좋지만 제일 첫 번째 무기는 이 선수는 침투거든요. 그리고 수비란 압박과 적극 추차단, 넓은 지역이 아니라 중앙 위치로 해야 넓은 지역으로 가면은 얘가 서브가 되는 거예요. 가짜 메인 리뷰니까 얘가 먼저 최대한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다시 초대. B구나. 오케이. 다시 초대. 자, 오신 분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네요, 지금. 네, 뉴플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말씀은 하셨는데 중요한 게 비. 중요한 게 어떤 선수를 찍어야 되는지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장지현 렉이 안 걸렸으면 좋겠네. 뭐야, 됐다. 자, 이번 리뷰 에르난데스 은카오카 TT 시즌 에르난데스 은카오카 리뷰입니다. 자, 과연 어떤 체감을 갖고 있을지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블띠님은 옷 갈아입으셨나요? 나 우진님 그 말 너무 좋다. 솔직히 개꿀이다라고. 네, 에르난데스
아이고. 아, 해. 네, 좋아요. 에란데스. 아, 네, 빠졌습니다. 에란데스. 네, 아이, 까비. 지금 좀 무거운 것 같은 느낌 뭐지? 뜨르르른 뜨르르른 뜨르르르른. 자, 앞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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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주 기적이네요. 음바페. 아, 또 이게 차 마시고 바로 하니까 좀 숨차네. 크로스 연결. 어, 아무도 없어요. 당입니다. 팀 리뷰는 뭐 어떤 리뷰요? 후원을 하세요, 후원을. 그러니까 명장님한테 과하게 업무를 시킬 거면은 아싸리 후원을 하세요. 뭔 말이냐면 내 팀을 아예 세팅을 해주세요. 이럴 거면은 명장TV 유튜브에 투네이션으로 후원하기 있거든요. 맘 놓고 후원했으니까 자 이제 명장님이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런 데서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입니다. 네, 좋아요. 자, 아, 네, 어, 좋습니다. 에란데스, 자, 돌파하고 왼발. 아이고, 까비. 근데 몸싸움이 간당간당해서 좋다라고 할 수 없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싸움이 확실히 좋아야지 어, 슈팅할 때나 뭐 드리블할 때 등 힘든 게 없거든요. 살짝 내주고요. 네, 좋은 패스 내줍니다. 자, 메시. 자, 앞쪽으로 슈팅. 아, 이걸 놓치나요, 아까비.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어서오세요.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아, 이런. 나이스. 굿샷. 근데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네, 드리블 좋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 네, 정면. 자, 저는 파포스트 끝을 노렸는데요, 정면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조금 아쉽죠. 조종을 제가 끝으로, 대각선 끝으로 해놨는데. 근데 드리블은 제가 원하는 대로 방금 됐어요. 아, 네, 아이, 까비. 네. 아, 네, 아깝습니다. 약간 민첩합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응카오카인데, 이 선수 자체가 좀 약간은, 네, 선수 자체가 응카, 여도. 네, 좋아요. 갑니다. 자, 아, 여기서 몸싸움! 됐어요! 슈팅! 아, 민첩함이 약간 떨어져요. 지금 아까 뭐 반응 속도랑 뭐 민첩성이랑 이거 다 높아 보였긴 했는데 크게 지금은 엄청 막 체감이 미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빨라도 체형이 크면 느린 것 같던데. 맞아요. 예, 똑같은 반응 속도 이거 높아도 체형이 뭐 180 뭐 체형이 돼 뚱 건장한 체격에다 이러면은 180에다 이러면은 느려요. 제일 좋은 체감은 약간 170에서 175 메시. 이런 애들이 좀 메시 같은 애들 되게 깔끔합니다. 네, 제끼고. 좋아요. 또 아, 까비. 이거 좋았는데. 네, 오른발 슈팅. 아, 네, 지금도 잘 맞춰놓고 오른발로 때렸는데 슈팅을 기대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천원이 되나요? 1만 후원부터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말씀하시면은 바로 거기에 맞게끔 세팅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여 골키퍼 선수체가 맡기면 그 후에 계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그냥 제가 그거 뭐지? 그걸 하고 나서 그냥 돌려드리는 거죠. 뭐 제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 쓰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제가 이제 본인이 원했으니까 잠깐만 내가 이제 들어가서 리뷰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앞쪽으로. 자, 지금 카톡으로 보낼 때 그게 명장 대리 컨텐츠거든요. 카톡으로 보내실 때 어떤 팀을 원하고 내가 중거리 슛 유저다, 크로스 유저다, 침투 유저다, 패스 유저다 이런 걸 말해줘야 돼요.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다 등등. 네, 제꼈어요. 네, 또 제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제끼고 오른발 슈팅. 야, 이렇게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게 안 들어가나요? 헤딩. 강력한 뚝배기, 강뚝이었는데. 자, 올라갑니다. 헤딩. 아이, 까비. 선수 리뷰 말고 팀을 세팅해주는 명장 대리 컨텐츠는 제가 일을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버텨줘야죠. 아, 지금은 몸싸움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아, 근데 드리블 나쁘지 않아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이, 까비.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점수가 한 82점 정도짜리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 좀 낮은 걸 수도 있어.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이면 요새 막 몇 천만 원 하는 시대에 선수 하나에. 근데 제가 드리블을 원하는 대로 때리는 것처럼 보셨다시피 나쁘진 않습니다. 드리블 정도는 나쁘지 않다가 A급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이 까비. 어, 좋아, 잡아야죠. 메시. 나이스. 선수 체감 리뷰는 돈이 안 드냐고요? 네, 선수 체감 리뷰는 딱히 제가 죄송한데 명장 TV 좀 후원하기 싫으세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데 아 명장 고생하시네 하고 아, 아니면 뭐, 뭐 마음 씀씀이를 명장님 이렇게 후원하면 돼. 어련히 또 이렇게 뭐 잘 꿀팁도 알려주고 뭐 아이고 이거 잘 줬어야 되는데. 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봐봐야죠. 네, 나이스 컷.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요. 아 까비. 루드 굴릿. 네. 5,000원 후원이어도 됩니다. 네. 앞쪽으로 측면으로. 그렇죠. 아 이거 태클. 자 지금까지는 좀 정리를 약간만 해보자면 빠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레드 카드를 안 받은 게 다행입니다. 아 옐로 카드가 이 선수죠. 에란데스.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네 드리블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른발 슈팅. 아 들어갑니다. 야 이번엔 또 들어가네요. GK 방송도 배팔이면 높은 거죠. 네, 레벨업님 어서오세요. 어, 레벨업님 그때, 아, 그때란다. 댓글 남기신 분 아니에요. 대야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많이 밀려있으니까, 하지만 다 해드리지만, 밀려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한 명 한 명을. 그죠? 예, 네, 소중하게 또 리뷰해드리는데, 밀려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라고.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제꼈습니다. 에란데스. 에란데스 왼발 슈팅! 들어가, 아! 네 이게 안 들어가네요 까비. 그러니까 몸싸움이 약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공격수 중앙에 있는 애들은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에란데스입니다. 아 지금도 몸싸움 좋고 볼컷만 좋았어도 이거 캐치를 했을 텐데. 아, 호날두예요 이번엔. 네 자 치고 들어옵니다.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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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수들끼리 약간 몸싸움이 있었고요. 리뷰 가능해요. 리뷰 가능합니다. 아까 5,000원 왜 물어본 거예요? 후원하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이스. 에란데스예요. 그렇죠. 네. 아, 까비. 다시 한번. 그렇죠. 에란데스. 아, 지금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네요. 나이스 컷. 아, 아다리. 있습니다만 서포터들이 정말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 주는군요.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팀의 네. 지지자들은 뭐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응원을 보내 주고 있어요. 아, 잠깐만 에란데스? 아, 야, 어디다 준 거야? 아. 에란데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가성비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아이고, 이런 에란데스는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에란데스는 특별히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경기로 봤을 때는 에란데스 선수는 가성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A급 선수는 아니에요. 드리블하는 거 보면 알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통 체격이 175cm인데 여기 민벨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크게 완전 부드러운 느낌은 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드리블은 좀 칠만한데 완전 뭐 루루이 사네나 아니면 뭐 리오넬 메시 아자르 요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나 가성비로는 좋다. 자 초대 없으면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합니다. 초대가 없으면 네. 유튜버 어서오세요. 네 자 에란에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네, 이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드리블은 나쁘지 않게 잘 쳐요. 드리블, 야, 메시 뭐야? 아니, 저런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바로 그 관전 모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상 배판까지 가는 그런 거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아,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리버풀의 킥오프로 경기 시작합니다. 컷. 후이코스타. 그렇죠. 네. 자. 에르난데스. 네. 아, 좋습니다. 잘 제끼고. 네. 아, 좋아요. 에르난데스. 오른발. 어? 이거는 제꼈는데. 와, 이 심판 안 불어. 보시다시피 드리블은 나쁘지 않죠? 예, 드리블은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잘 쳐야지만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 그래서 드리블 잘하시는 분들을, 아깝이 지금 드리블 잘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만, 슈팅이나 좀 확실하게 선이 굵은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들 수 있어요. 얘 뭐야, 왜 몸싸움 왜 이렇게 못해? 얘 슈팅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슈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성비 느낌이 강하고. 아, 예. 지금 가성비 미드필더 때문에 연결이 좀 잘 안 되네. 파울 안 보네요. 네. 드로잉.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슈팅. 네. 아, 아쉽습니다. 네, 슈볼 들어세웁니다. 필요하죠. 제임스 메디슨. 루이스. 네, 아, 좋아요. 제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오, 좋아요. 에, 어, 에르난데스 슈팅 오른발. 야, 들어갑니다. 오. 왜 한 번 더 찍고 싶었냐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슈팅 들어갈 때도 느꼈는데 골결은 나쁘지 않아요. 스피드 나쁘지 않고 골결 나쁘지 않고 드리블 괜찮고. 아, 근데 몸싸움 이거 봐. 몸싸움이 좀 안 좋아. 지금도 사실 몸싸움 한 좀 적당히 한 90만 넘어갔어도 버틸 수는 있었을 텐데. 네. 오팔에. 나이스. 아, 이런. 그렇지. 나이스. 강한 태클인데요. 나이스. 빠졌어요. 아, 네. 제꼈습니다. 그렇죠. 자, 킬 패스인데요. 앙리 쪽. 앙리 잘 받았어요. 오른발 슈팅. 아, 네. 지금 수비와 좀 많이 가까웠습니다. 킬패스 빠르게 연결하는 건 좋았네요. 어, 잘못했어. 호날두. 네, 나이스. 메디슨. 차분하게. 제임스 메디슨. 뭐 연계는 요 정도면 뭐 무난하죠. 네, 제끼고요. 네, 아이, 까비. 아이, 까비, 까비, 까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준다. 준다. 됐어, 됐어. 갑시다. 오파레. 네, 그럼 어서 와야죠. 어서 와야죠. 터치하고. 제임스 메디슨. 그렇죠. 자, 메시.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에 올라갑니다. 아, 까비. 아, 이게 또 걸리네요. 너무 아깝다. 메시. 자, 어디를 보나요? 호날두. 킬리안 음바페. 자, 빠르게 뺏어서 다시 한번 에르난데스의. 네, 나이스. 압박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공을 그냥 여러 가지 능력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골결은 연속 골을 넣을 정도로 좋은 편이긴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괜찮네요. 자, 메시 가죠. 메시.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올라. 아,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까비. 네, 다시 한번 에르난데스 쭉 이어서 봅시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이 까비. 준다. 아, 들어갔네요. 네.
들어가면 들어간 거고, 네. 상관없이 다시 한번 에르난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확실히 드리블은 나쁘지 않게 쳐요. 계속 드리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는 그만큼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네. 괜찮아요. 이거 봐. 네. 제끼고 좋아요. 아, 네. 아이고. 이거 몸싸움이 안 좋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하, 이런. 알아 먹어야 되는데 저런 거를. 나이스 컷. 네. 그렇죠. 아, 이 까비. 나이스. 퀵코스타. 그렇죠. 에란데스. 자, 아, 까비. 음바페. 딴딴드른. 메시. 네, 나가버립니다. 자, 드로잉. 디리앙리. 아, 자꾸 못 봤네, 메디슨. 에헤이. 루드굴리트. 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자, 측면입니다. 네, 계속 볼이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찍고 싶은데. 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잡쪽으로. 아이고. 때린다. 아, 들어가네. 아. 자, 이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네. 자, 다시. 일단 드리블은 확실하게 체감이 괜찮아요. 약간 네드베드 느낌도 나는 느낌? 아, 좋아요. 네. 오른발 슈팅! 이거 봐. 정면으로 한 번씩 간다니까. 에란데스 헤딩! 자, 네. 들어갑니다. 오, 타워에도 특성이 있었나요? 강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에르난데스 다시 한번 또 골을 넣습니다. 골결은 나쁘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결은 진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있죠. 드리블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섣불리 좋아요 했다가는 또 여러분들께 이제 평균치가 아닌데 내가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써보고 하니까 괜찮네. 좋네. 이런 거죠. 네. 홀코스타. 좋아요. 메시입니다. 메시. 자, 메시. 앞쪽으로. 아. 까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산체스. 메시. 오케이, 나이스 컷. 컷. 차분하게. 리오넬 메시. 아, 무서워. 그렇지. 에르난데스죠? 그렇죠. 도살자. 메시. 자, 올라갈 수 있는데 일어나야죠. 그렇죠. 됐어. 비었어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네요. 지금은 이제 근거리라기보다는 약간 중거리 대각선 슈팅이었는데 해트트릭까지 기록했네요. 헤딩골도 넣고 근거리도 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싸움은 확실히 약점이고 아쉬운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정리해보자면 슈팅 좋고 스피드가 괜찮으며 드리블 좋은 선수. 연기 플레이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적당히만. 연계를 하기에는 패스 능력치가 그렇게 A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실수할지 몰라요. 네. 네, 좋아요. 에란데스. 오른발 슈팅! 아, 수비 맞았던 것 같은데. 자, 코너킥. 장리. 에란데스. 에란데스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잡아야 돼요. 됐어요. 에란데스입니다. 헤딩. 아, 까비.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약간 잠재된 능력을 확인했었고. 네.
아, 아 까비. 아. 그래 살짝 빠졌죠? 네. 접고. 아, 아까비. 몸싸움이 별로 안 좋아요. 아하, 여기서 밀립니다. 까비. 좋았으면 이거 그냥 볼 드래그 하면서 밀고 다닐 텐데. 몸싸움은 안 좋지만 연계도 보통이지만 스피드와 골결 그리고 드리블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선수. 바로 에르난데스 TT 시즌 은카오카였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